백무동에 주차를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성삼대로 왔다. 자,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대구는 37도, 38도 막 이런데 여기 크게 안 덥지? 여름철 등산은 엄청 힘들 거라 예상하지만 산은 시원하다. 저 포함해서 7명서 1박 2일 동안 성삼대에서 백무동까지 종주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 지리산을 종주하는 분들이 다 과연 어떤 심정일까? 완전 하실 수 있겠죠? 자신 있습니까? 지리산 와봤어요? 지리산 와봤죠? 언제? 고향이에요. 아, 이게 고향이구나. 네. 종주는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걱정 안 돼요? 걱정은 되는데 뭐 다 같이 있으니까. 원래 40km라며. 그래도 자신 있어. 문제없다. 아, 진짜. 노고단으로 오르는 길은 편안해서 다들 자신감이 넘쳤다. 야, 노고단 대피소. 이 모델링 멋지게 해놨네. 노고단까지 50분 걸렸네. 현재 온도는 28도. 말이 28도지 굉장히 덥습니다. 미숫가루 짱이지. 현명한 60대 남자의 살아가는 법. 얼른 풀어야지.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복숭아 백도에다가 주먹밥에다가 무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고려장은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따 봐요. 화이팅! 와, 너무 덥다. 현재 3km 왔습니다. 1시간 22분 경과. 갈 길이 멀기에 노고단 정상은 다음 기회에. 뭐 했잖아. 회장, 그 뭐 하는 거였어요? 체조. 돼지령 정보. 손님 왜 이러셔? 너가 왔어. 탁 트인 곳에 오니까 시원하고. 못 들었나? 짐승처럼 1박 2일 하면 짐승이다 생각을 하고. 산에선 깔끔, 편안함 이런 건 다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짐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물맛 좋기로 소문난 임갈령 샘물. 이게 여기에서 물 아니고 한번 파가지고 샘이 하나 있다. 이 남자는 쫄쫄쫄 흐르는 물을 열심히 모아서 여성에게 갖다 바쳤다. 어때? 꿀맛. 진짜? 응. 솔직히 얘기해야지. 진짜? 응. 남성은 여성이 버리려는 물을 버려. 물 쫄쫄 나오는 건데. 돌짝 마셨다. 어때요? 물맛이야. 물맛이야. 요즘 남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와, 3부분까지 힘드네. 일행들이 점점 지쳐가는 것이 보였다. 세계 도감하는 삼도봉, 전라북도. 삼도봉은 세 개의 도를 한 번에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삼도. 곳이다. 도가 갈라지는 지점이라 그런지 날씨의 변화도 뚜렷하였다. 이 긴 내리막을 내려가면 화계장터가 아닌 화계제. 화계제까지 가는 길은 거의 산을 하나 내려온 기분이다.
토끼봉으로 오르는 길은 오늘 산행 중 가장 힘든 구간이었다. 바람 한점 불지 않고 덥고 습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에 지리산 오면 시원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습하네. 다들 너무 더워서 굉장히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끼봉까지 긴 오르막이 이어졌다. 토끼는 씨. 그래, 2초 만에 끝내야 되는 건데. 3초. 3초가. 이거는 씨. 3시간. 3시간, 3시간. 토끼가 사람 잡네. 상황이 그저 우습기만 했다. 아직 6km는 가야 되고 비는 겁나게 오고 있고 이거 완전 폭우 수준인데. 이제 대피소까지 4.6km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요. 와,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 신발하고 다. 비가 온 다음부터는 완전 곰탕 속에 갇혔습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18시 벽수는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첫날은 비록 힘은 들었지만 다양한 날씨와 풍경, 특히 비 덕분에 짐승 같은 하루를 보냈고 붉게 타오르는 일몰을 보며 우리는 즐겁게 해포를 풀었다. 가자 가자. 둘째 날 벽수령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서 이렇게 옷까지 왔는 거 맞아요? 사람들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골라 가리킨다. 지리산 최고봉, 천왕봉의 모든 의미를 둔다. 힘들어도 참고 오르면 지리산 정상 천왕봉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천왕봉에 오르면 자신감도 생기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허나 천왕봉은 그저 그 다음 봉우리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고갯마루일 뿐이다. 의미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가장 큰 대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수많은 봉우리와 대피소, 샘터가 자리하고 야생 반달곰이 서식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순례길 정도로 의미가 크다. 대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그 속에서 가르침을 얻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해야 한다. 벽서령에서 세승을 오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막에 나오면서
날씨도 습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길이 험해서 어제 오늘 산행 중에 가장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칠선봉 도착했습니다. 칠선봉에는 골바람이 시원스럽게 불어와 마음까지도 시원하고 후련한 기분이다. 그래, 이곳은 다른 세계다. 지상에서 보면 높은 산에 구름이 걸쳐져 있겠지만 우리는 그 구름 속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얘 아마 조금 바깥에 당이정을 입혔을 거야. 뭘 입힌 거야? 포도당을 입혔어. 조금. 영신봉으로 가는 길 올라왔던 길이고 계속 막차큰 계단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고 힘들어. 이제 봉우리 하나만 남으면 세석대피소. 그런데 그 봉우리가 만만찮다. 봉우리 하나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뷰 맛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어우 시원해. 상관지가 부리는구나. 완전 낭떨어지네. 어때요? 오늘? 오늘 컨디션 죽이야. 죽이야. 오. 야, 형님 사진 욕심이 있네. 무섭다. 난 너는 내가 무섭다 지금. 절벽에서 사진 찍다 발생한 사고 경험을 듣게 되었는데 방심은 금물이다. 영신봉 세성 600m. 다른 댓글을 제가 다는 걸로. 냉동 양념 닭가슴살을 데워서 먹었는데 양념된 게 맛있네. 양념이 맛있어. 인기가 아주 좋았다. 때론 플랜 B가 정답일 수 있다. 새색을 벗어나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아서 한신계곡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천왕봉이 아니라 한신계곡. 우리는 안개 속 천왕봉을 강행하기보단 시원한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한신계곡을 택했다. 지금 한신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경사가 후덜덜합니다. 세석대피소에 한 꼬마아이가 올라왔는데 너 어디로 해서 여기까지 왔냐 물어보니 한신계곡으로 울면서 올라왔다고 한다. 울만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후덜덜한 길이 이어졌다. 와, 내려오는 게 정말 힘드네요. 진짜 개 힘들다. 와, 지금 이제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와, 멀리서 보니까 불난 것 같다. 땡기맨. 땡기맨. 맛있어요. 한참 계곡을 즐겼는데 한바탕 난리가 있었다.
꼬른 지점이 보인다. 반갑습니다. 정말 극한 체험하고 왔어요. 극한 체험을 했다더니 천왕궁을 목표로 가을에 또 오자고 한다. 오마이갓.